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김기림 시인의 연륜입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 나이테죠. 나이테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연륜이란 말은 잘 모르겠죠. 연륜이 바로 나이테입니다. 그 나이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자,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이 시는 소극적인 나이에서 벗어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나로 살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소극적인 나이에서 벗어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나로 살고 싶다.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겠죠? 불꽃처럼 열렬한 삶의 소망, 김기림 연륜 해설. 몸뚱이 잘린 나무의 나이테를 본 적이 있는지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바싹 말라 검은 빛으로 살아온 흔적을 보여주지만 생명감은 없습니다. 제목 연륜은 나무의 나이테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30년의 삶은 굳은 나무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비칫빛 하늘이 있고 눈빛 파도가 있는 섬을 꿈꿉니다. 그곳에서 지난 세월을 잊어버리고 불꽃처럼 열렬히 살 것을 다짐하는 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하고요.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연륜은 나무의 나이테를 이루는 말로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연륜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 뭔가 있다 이런 뜻이죠.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서른 남은 해가 무너진 꽃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낍니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연륜만 사이는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이에 화자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곧다랗게 감기는 연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칫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 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무너지는 꼬리파리처럼. 꼬리파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 없죠? 그 화자 자신의 삶을 무너지는 꼬리파리에 비유했습니다. 화자 자신의 부정적 삶입니다. 지금까지 삶이 내가 기대한 삶은 아니다. 자, 옹관념은 서른 남은 해로 이어집니다. 자,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자, 무너져 깔리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발 아래 깔리는 하강적 이미지의 시효죠. 상승적 이미지보다 하강적 이미지의 시효가 쓰이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서른 남은 해, 서른 남은 해의 보조관념이 무너지는 꼬리팔이죠. 자, 30년 남짓 화자의 나이가 30년 남짓하죠. 저는 60이 넘었으니까 30년, 60이 넘은 삶을 돌아보면 더참 꼬리팔이처럼 무너진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져서 진물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조관념이 무너진 꼬리팔이고요. 남은 해야 하고 불렀잖아요.
내 인생, 지나간 내 인생아라고 불렀죠. 도노법이고요. 무너져 있는 꼬리파리 같은 30년 남짓 살아온 과거의 삶입니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구름같이 피려던 뜻. 화자의 꿈과 소망이죠. 직유법이다, 그죠? 가치가 있으니까. 날로 굳었다. 자, 날로는 날마다 하죠. 날마다 딱딱해져 버렸다.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곱다랗게는 곱게 감기는 나이테죠. 이 나이테인데 중요한 거는 꿈을 펼치지 못한 흔적이라는 뜻이죠. 연륜은 나이테라고 했죠. 자, 추상적 나이를 나이테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꿈을 잃고 굳어버린 지난 삶이고요.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나는 이렇게 굳어버린 갈매기는 살아있잖아요. 자,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비유입니다. 갈매기는 확 살아서 꼬리를 떨고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자, 역동적 상승적 이미지로 이제 긍정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산업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달라 다른 곳이죠.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이상적 공간입니다. 자, 청유형 의미, 가자. 청유형 의미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화자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로 이상적 공간으로 가고 싶은 것이죠. 현실을 벗어나 이상적인 섬으로 가고 싶은 소망이 드러납니다. 비칫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여라. 비칫빛 하늘. 비칫빛은 아주 푸른 하늘이죠. 이 꽃은 나의 꿈 소망입니다. 그것에 비칫빛 하늘 아래에서 자라는 나의 꿈 소망은 너무 맑다, 좋다, 이런 뜻이죠.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리. 내가 힘들 때는, 자, 비칫빛 눈빛으로, 여기 눈빛, 이건 푸른 빛이고, 이건 눈빛은 하얗잖아요. 자, 비칫빛 눈빛으로 이상적 섬의 분위기를 감각적,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죠. 눈빛 파도에 적실 거다. 무너질 때는 눈빛 파도에 또 의지하겠다. 눈빛 파도나 비칫 하늘은 좀 긍정적 의미입니다. 적시 우리, 이거는 의지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섬의 밝은 모습과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초라한 경력은 이연의 연륜이죠. 육지에서의 삶입니다. 자, 육지는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입니다.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죠. 섬은 화자가 긍정적 의미를, 긍정적 생각을 하는 공간이 된다, 그죠?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자, 주름 잡히는 연륜, 이 연륜은 지나온 과거의 삶으로 소극적으로 산 세월의 부정으로 세월을 부정하고 있죠. 이 소극적으로 산 지나온 삶을 극복하겠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나도 또한 또는 지난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또한 열렬히 한번 살아보겠다. 자,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겠다. 자, 긍정적 의미의 구사 또한이 있죠. 또한 열렬히와 또 의미 리, 의지가 드러나죠. 리로 꿈을 펼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끊어버리고 열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수입니다. 성격은 비유적이고 의지적이고 또 감각적,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죠. 주제는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다짐입니다. 특징은 하강적 이미지에 씌어 꼬리파리처럼 무너져 자신의 삶의 보잘것없음을 보여주고요. 생명적인 화자의 모습을 갈매기 꼬리를 통해 비유적으로 형상화했죠. 연륜, 나무의 나이트는 딱 굳었잖아요. 이 갈매기 움직임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극복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로 밝고 환한 섬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비칫빛 하늘과 또 하얀 눈이 있었죠. 연륜의 상징적 의미는
활력을 잃어버린 지난 삶을 뜻합니다. 추상적 대상 나이를 시각적으로 또 형상화했습니다. 일륜으로 나무 나이테로 형상화했잖아요. 대조적인 시와 육지와 섬, 돈업법, 직유법, 영탄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고요. 음이 자, 청렴음이 자와 리라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